오케이요 1패 2부 대면포 웰컴컵 1위 2위 흑사 청포라 대학 건투 재판소 체중 66.2kg 14전 5승 1KO 4패 2부 전 KBF 웰컴컵 챔피언 현 KBF 웰컴컵 1위 유창모 이번 경기에 주심은 황남철 심판위원이십니다. 고려보신 패드레이션 게임을 넣었는데 노 헤드 넣었는데 Okay.
안전하게 하셨습니다. 지금 서서 관전하시고 2층으로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지금 서서 관중, 서서 계신 관중분들 2층으로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지금 방송 화면에서 굉장히 안쪽에 나오고 있습니다. 네, 서서 관전하신 분들 2층 관람소로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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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4라운드까지 양 선수의 최점 결과 말씀드립니다. 39대 37, 2역산 승, 38대 38 드로, 38대 38 드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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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1분 정도는 살아나왔어요. 왜냐면 다 하시게 되니까. 감사합니다.
4라운드까지 양 선수의 최적 결과 말씀드리겠습니다. 74대 79, 73대 78, 74대 77, 3대 0 유경보 선수가 이기고 있습니다.
네, 10라운드까지 훨씬의 힘을 다하여 열심히 싸우는 선수에게 힘찬 박수 보내시기 바랍니다. 승리한 선수에게는 이강삼 부장님이 트로피를 전달해 주시고 고랑정 부모님께서 챔피언 벨트를 담아 주시도록 하시겠습니다. 10라운드까지 양 선수의 채점 결과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식 안영희 96-93, 부식 김광기 96-93, 부식 유광우 96-93. KBF 웰컴컵 뉴 챔피언 유창호. 승리한 유경호 선생님은 이경현님께서 챔피언 인정서를 등록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정서 성명 유경호, 소속 대한 권투, 위 선수는 2019